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뭐 하세요 지금? 세 친구 싸우려고 지금. 안녕하세요. 뭘, 지금 바로 없어지는데? 응, 너무 빨리 올라가. 와, 너무. 안 튼다고? 응. 이게 아니지. 사실 굉장히 너무. 아, 나 그럼요. 남자 안 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일이 한 줄 없었어. 너무 힘들게 한다. 저희 오늘은 그 게임 네. 들으셨어요? 네, 마피아요. 마피아 게임. 네, 잘하세요. 제가 예원 언니랑 하는 거 봤거든요. 아, 제가 예원 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어땠냐고 그랬더니 오빠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대성자 아나운서님을 아니 그냥 오빠만 조심. 그때 예원이 할 때 우리가 맞추진 않, 내가 맞추지 않았나요? 아닌가? 아, 아니야. 그때도 내가 마피아였던 거. 어지간하면 내가 마피아 걸렸다. 어지간하면 형이었고 항상 맞췄던 거 같은데. 아니 예원이 그때 내 말 들어가지고 맞췄을걸? 아 맞아요. 아니 언니 추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조금. 아 진호의 추리는 위험해요. 네네. 네. 진짜. 하지만 마피아가 걸리면 더 위험합니다. 아, 마피아 고향 골라요. 아 저 이름 고이차. 아. 음료수 하나.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제 다 맞췄는데 막판에 틀려가지고 왜죠 여러분. 오늘 거의 다 맞춘 거 마찬가지였어. 네, 성정이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많은 게 없어서. 어, 사면복망을 보냈네. 아, 진짜. 아, 갑자기 그거 때문에 흥분했어. 아, 그때 예원 언니 있을 때 나와가지고 댓글이 그래도 막 예원 언니가 댓글 좀 세다고 막 그랬는데 댓글 센 거 없었거든요, 저. 여기? 안 센데? 네. 예원이 할 때 나오셨잖아요. 아니, 근데 예원 언니가 막 댓글 세다고 여기 막. 우리 뒷담화를 했다는 거지. 오, 배튼 댓글 쎄. 우리 착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예. 와, 진짜 빠르시다. 엄청 빨리 올라가. 어떻게 그 빠르세요? 센 걸 원하니? 아니요. 아니요. 세게 해줄까? 어? 아니요, 뒷담화 안 했어요. 그때 여기 켜져 있을 때 말했어요. 저희 댄스 타임도 하고 가셨잖아요. 맞아요. 영지 타임. 전설이 된 영지 타임. 아. 센 거 준비하자. 제가 없을 때만 오시다가 처음으로 또 제 있을 때 오셨네요. 네. 드디어. 너무 연습하시는데. 읽는 거. 읽는 거? 예독. 근데 예원 언니 거 저 사실은 못 알아들었어요. 저 뭐라고 했지 기억도 안 나. 네. 동물농장을 발음은. 아, 동물농장. 네. 아예. 네. 근데 그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굉장히 열심히 한 건데. 아, 그래요? 내가 또 오늘도 안 돼, 이거. 아,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 지금. 아, 진짜요? 또 오해요. 동물농장. 네, 맞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괜히 뭐라고 하셨던데, 그때. 내가? 너 왜 이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을 너, 하냐고. 너 왜 이렇게 어려운 프로만 하냐고. 지금 누가 쳤어요? 제가 쳤습니다. 흔들렸나요, 언니? 큰일 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2, 1, 축보. 영스트리트 새 DJ로 배우 정수미 씨가 온다. 다음 타임 DJ 배성재. 당근. 안녕하세요. 12월 2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You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SBS 파워 FM의 아주 핫한 소식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영스트리트의 새로운 DJ가 오는데 바로 배우 정소민 씨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영스 DJ가 그동안 공석이었고 많은 스페셜 DJ들이 진행해 왔는데 이제 새 주인을 또 찾게 됐군요. DJ로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저도 기대가 되고, 네. 여기가 또 바통 체인지하는 그 DJ니까 마주칠 수 있겠군요.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내일 기대할게요. 자, 오늘은 12월
1. 2가 두 번이나 들어간 날 이분과 함께 해야죠. 콩진호 씨와 함께하는 콩까지 마피아. 3인 마피아 게임을 함께 즐길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베테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목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부분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자, 콩까지마 피아 함께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아, 느낌 아닌가요? 아, 예, 지금 굉장히 좀 세게 시작해가지고 부담스럽고. 아, 죄송한데 순간 이제 엑스 벌써 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어요. 어, 기선제압 장난 아닌데. 아, 일단 홍진호 씨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자, 홍진호 씨 어서오세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홍진호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저희 두 사람의 멘탈을 한 번에 흔들어버렸는데. 아, 놀랐네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센스 좋고, 말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리액션도 좋고, 각종 예능 섭외 1순위. 나왔다면 꿀잼 보장. 허영지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허영지입니다. 네. 저는 제 딕션이 좀 안 좋았죠? 허영지 씨인데. 허영지라고. 허영지 씨인데. 네, 허영지입니다. 아, 제가 콩화됐네요. 네. 아니, 왜 소리 이렇게 지르신 거예요? 쉿이신데, 쉿. 네, 그래서 쉿은 조용히 했거든요.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렇게. 아~ 이게 무슨 급전 아니에요? 임팩트를 주려고. 아, 어, 임팩트 좋았어요. 느낌표를 두 번 주셔가지고. 아, 보통 쉿이면, 네.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래야 되는데. 아, 그럼 너무 포인트가 없잖아요. 아, 아, 김전일 만화 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너무 옛날 코난. 김전일 안 끝나지 않았나? 네, 코난. 네. 소녀탐정 허영지라고. 네. 허영지 씨가 베테안에 두 번이나 나오셨었는데, 네. 꼭 저 없을 때만 나오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불러주셨어요. 예, 네. 아니 저는 언제든지 좀 나오시길 바랬었고. 맞아요. 맨날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안 불러주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약간 그래서 인사, 이제 인사가 되신 건가요? 아, 인사치레로? 네. 아니요, 아니요. 인사치레로 하는 고정 멘트가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오늘 팽팽한 기싸움이 초반부터 있네요. 네. 배성재 공수표. 아. 아니, 댓글에 그동안 잘 피했는데. 아, 그동안 잘 피했는데. 아, 배가 너무 빈말했다고. 아니, 정말 모시고 싶었고. 우리 그 인과관계가 참 많더라고요. 장려원 아나운서랑도 엄청 친하고. 네, 너무 친하죠. 오늘도 온다고 얘기하고 왔더니 두 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을 주시바라고요? 네, 두 명을. 어, 네. 그거 나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나 가지마 영지야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라고. 아, 정신 똑바로. 저희가 무슨 뭐 아니, 작업하나요? 그냥 되게 재밌게 놀다가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오늘, 네. 오늘 하는 이제 코너 때문에 그렇죠. 한 것 같아요. 네. 자, 아, 장폭스 지령 받고 왔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 장리원 아나운서가 그 저번에 오셔가지고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갔어요. 레전드가 또 됐는데 허영지 씨와 장리원 아나운서의 어떤 조합도 네. 저희 베테랑 꼭 한번 모시고 싶은 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나중에 꼭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현의 러브게임 고정 출연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네. 러브게임이랑 베텐 분위기가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아니 아직까지는 초반이라서 그런지 막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아직은 가족 같네요. 아, 지금 품어주시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품는 듯 하다가 게임할 때는 확 내던집니다. 예. 그래서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허영재 씨가 베텐에 나오신 이후에 베텐에 영지 타임이 생겼습니다. 아, 진짜요? 예. 생록방 후에 약간 댄스를 보여주는 타임.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을 팬분들이 막 잘라가지고 엄청 보시더라고요. 아, 짤로? 네, 저도 보면서 막 크크 대면서 웃고 막 그랬어요. 전설이 됐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퇴장할 때까지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 제가 네. 한 잔을 하고 왔는데. 아, 궁금하네요. 한번 네. 찾아볼게요, 제가. 네. 그러니까요. 좀 심해요. 오빠가지고. 아, 그래요? 네. 좀 네. 지나쳐요. 초니 PD의 집작이었다고. 집집기 방송. 네, 이야, 하겠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이거. 자, 어쨌든 홍진호 씨랑은 이미 구면이시죠? 아, 네네. 네, 저희 네. 뭐 예능에서도 네, 그렇고요. 이게 약간 반말하는 사이시더라고요. 아, 저는 반말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저 혼자만 편하네. 아니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 네. 뵌, 에, 아니 처음 뵀는데. 처음 보자마자 아니, 반말했다. 제가 그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고. 꽤 예능이나 이제 따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한 세 번 이상 봤는데. 세 번 이상. 매번 볼 때마다 처음으로 처음 대하길래. 그것도 세 번 이상 한 여섯 시간 이상 녹화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 초면에 반말했다고 아나무인 콩이라고. 아 초면 아니고요. 아니 초면 절대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 홍지훈 씨 워낙 인싸기 때문에. 네, 아, 파프로가 아니라 따프로라고 해가지고. 네. 야, 여기는 기본적으로 너무 컴플레인 심해요. 컴플레인. 네. 야, 저희는, 아, 일단 뭐 하나 잡히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아,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해야지. 허영지 씨는 어떻게 마피아 게임은 네. 잘 하시는 편인가요? 네, 아니요. 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못하는데, 포커페이스를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야 얘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막 그렇다고 막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저라 그러고 약간 그 상황에 따라 좀 걸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방금 연기 들어가신 거죠? 아 저 지금 아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아가지고 네 아까 아, 이따가 할 거를 미리 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약간 근데 여기서는 네. 포커페이스를 지키는 그런 약간 좀 모습은 네. 오히려 불리하고 네. 약간 불리하다고요? 불리하고요. 네.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막 하는 게 네. 오히려 좋아요. 아, 저도 약간 그렇게 하는데 저랑 오늘 잘 합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왜? 아니, 오빠를 제일 조심하라고 했어요. 아니, 그때 아, 예원이가 그때 네. 예원 씨가 저랑 합 맞추고 나서 상품권 사갔어요. 진짜? 저를 믿으라고 말하는데 반납법을 얘기했나 봐요. 일단 팔랑귀의 모습을 허영지 씨에게서 볼 수 있네요. 네, 저 완전 진짜 팔랑귀예요. 마피아 게임, 아직 저희 마피아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게임에 들어간 듯한 느낌. 벌써부터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홍진호 씨는 본인이 시민인지 마피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맹부터 맺고 있고요. 네, 저 시민인 줄 알았어요. 사전 동맹. 자, 그러면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도 하고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도 들어보는 시간. 바로바로! 기대돼요. 네. 네. 자,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번장 무릎필! 네. 허영지 씨의 근황 한번 홍진호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2014년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카라 프로젝트를 통해 영입된 신규 카라 멤버로 데뷔. 카라 해체 후에는 흠포튼 터지는 사차원 매력으로 각종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고요. 또 오해영, 한여름의 추억 등 드라마에서 연기자로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친언니 허송연 아나운서와 함께 엄마 나왔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매미를 뽐뼈며 모았고요. SBS 라디오 박수현의 러브게임에 수요일마다 예, 고정 출연하고 있으니 고정 출연하며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뽐내면 뽐내면이라고. 아니. 예. 목이 어려워 오늘. 아니 근데, 목 어려워. 근데 이거 컨셉 아니시죠? 야, 아니 근데 오늘 직접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 고정 출연이 아니라 보정 출연이라 그랬어요. 보정 출연. 아 아니 자제미는 뭐죠? 자매미. 자매미. 아, 근데 저는 이제 딕션이 네. 말이 빨라가지고 이제 부정확하거든요. 네네. 근데 말이 굉장히 느리시네요. 아 저요. 그리고 꼭꼭 씹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속보 홍진호 알고 보니 발음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컨셉이면 천재라고 왔는데 아 네. 정말 이렇게 틀리기도 쉽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성공했죠. 그래요? 그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언어역 31번급이라고 일요일은 알아듣기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아 오늘 힘드네. 네. 허송연 아까 어나운서라고 영어 발음 그대로를 했는데 아나운서. 아나운서. 예, 아나운서. 아니 그 언니가 아나운서셔서 저희 사실 범 아나운서 집안이에요. 또 저희 한 가족입니다. 네, 저희 언니가 지금 이제 오땡 채널에서 네. 막 부동산 아나운서로 또 부동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아나운서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계속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허송연 아나운서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아니 근데 너무 닮으셨더라고요. 네, 그냥. 저랑 엄청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똑같이 생겨서. 처음에는 저도 부정을 했는데 네. 사진을 막 자매다 보니까 많이 찍고 같이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주. 네. 와, 점점 닮았더라고요. 부동산 소스를 좀 많이 알려주시나요? 저는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언니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죠. 막 엄마 아빠한테 이제
주더라고요. 좋은 정보. 네네. 좋은 정보. 투자하라고. 저희도 좀 뭐 좀 들으면 알려주세요. 네네. 네. 아 그럼요. 지금까지 다 성공적이었나요? 아직 안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듣기만 하고. 네. 아 그래요.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생각만 하고. 네. 생각만. 아 따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셔. 네.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카라로 데뷔한 지 벌써 4년이고 가수 예능 드라마 라디오 정말 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데 네. 제일 잘 맞는 건 뭔가요? 아직은 막 예능을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능 편하니까 그래도. 네, 예능은 네. 막 그냥 다 던져놔도 다 할 수 있어요. 뭐 리얼리티든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데 뮤지컬을 요새 좀 도전해 보고 싶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좋네요.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잘할 것 같은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감사합니다. 갑자기 풋풋해졌네요. 코너나찍고 막. 네. 이따 얼라이를 위한 포석이라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이 방송은 별로라는 말을 돌려하고 있다고. 딴 건 다 좋은데 태는 못 닦기. 아, 네. 아 그렇게 따지게 되네요. 예. 네, 자, 홍진호 씨도 SNL에서 연기를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정통 드라마 연기 섭외 안 들어옵니까? 아 저는 이제 사실 전극은 자신 없기도 하고. 전극. 네. 네, 사실 까메오로는 많이 나가봤어요. 네, 까메오로는 정말 많이 나가봤는데. 아직까지는 꽁트는 뭔가 좀 하면 재밌게 할 것 같은데 꽁트는 좀 틀려도 되잖아요. 아, 저도 꽁트는 막 애드립도 네. 하고 막 그렇죠. 엄청 할 것 같은데 재밌게 막 하는데 정극은 왠지 정말 만약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니까 아니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틀려도 되는데 저는 그게 무섭더라고요. 정극을 하다 보면 선배님들이랑 붙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막 괜히 예능 이게 나와가지고 막 애드립을 넣고 싶은데 괜히 주소에서 건방져 보이고 맞아요 못 넣겠더라고요. 아, 오히려 그 연기자들은 그렇게 센스 있는 것이 나오면 더 좋아하죠. 아,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내가 약간 지뢰 겁먹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자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활약 두 분 다. 감사합니다. 그 마피아 게임은 연기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마피아가 되면 시민인 척 그리고 시민일 때는 그 억울함을 최대한 연기로 또 뭐 꾸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억울하지 않다는 것을 뭐 말이 이상해. 죄송합니다. 꼬이네요. 왜 됐어? 네. 재평을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허영지 씨는 배우이기도 한데 가장 자신 있는 연기 분야는 뭔가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25살이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막 귀엽고 통통 튀는 그런 연기를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25? 네. 아, 되게 어리시네요. 저 몇 살처럼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너무 예전부터 봐가지고 꽤 이제 역사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말씀 잘하시는데요? 결론이 잘 나야 됩니다. 네. 결론. 아, 네. 아 되게 어리서가지고 아 깜짝 놀랐어. 아 결론이 안 나오는데. 아 큰일 났네. 괜히 말했냐? 역사는 정말 너무 들어보이게 얘기했어요. 아 아닙니다. 히스토리돌. 네. 네. 역사 속 가수처럼. 네, 맞아요. 저 90년대 가수로 오신 것 같아요. 일단 그 홍진호 씨랑 두 분이 동맹을 맺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아니요. 지금 저 거리감이 좀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아, 위인 허영지라고 보이고요. 자, 연기 실력을 그럼 살짝 볼 수 있을지. 아, 네. 예, 홍진호 씨랑 허영지 씨의 연기 대결. 저 지금 봤는데 여기 연기 그룹 하는 거 제가 몇 개 했나요? 그룹 연기 들어갑니다. 네, 일단 눈물 연기. 너 마피아지? 마피아다 마피아 마피아 마치 마피아다 마피아 나 마피아 아닌데? 나 마피아 아닌데 왜 계속 마피아라 그래? 나 마피아 아니야. 잠깐만 너무 저컬인데 너무 고퀄인데? 어? 아 너무 이거 아니 정말 저 여기 지문에 놀리며라고 너무 잘 하셨어요. 놀리듯이 잘 하셨고 저는 울먹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지문에 맞게 잘 정말 죄송한데 네. 분노 거는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하시면 안 돼요? 아 뭐예요? 아니, 지금 너무 재밌는데 아 홍진호 레벨 좀 맞춰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너무 내려가지고 지금 당황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밑에 거는 약간 일일 드라마처럼 가볼까요? 약간 완전 그래요? 김치사대기처럼 김치사대기? 네. 자, 와, 프로라고. 아, 상대 연기자 배려까지 해주는 모습. 야... 맞춰주고 있어요, 지금. 그 합을. 자, 이번에 하겠습니다. 분노 연기 컨셉 가보겠습니다. 너 마피아지? 마피아면서 왜 아닌 척해? 너 진짜 가증스럽다, 너. 지금 나한테 마피아로 간 거야? 진짜 기분 나쁘게? 아니! 아니, 솔직히 왜 해? 무섭게!
하는 줄 알고 점수를. 제가 긴장감 있게 때렸잖아요. 오, 진짜 잘하네요. 아,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순간 저 움찔했어요. 네. 손이 올라와가지고. 아, 순간적으로 진짜 김, 아니, 김치 따기. 안 피하시더라고요. 아, 움찔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홍진호 지금 손 떨고 있다고. 쌓인 게 많았구나. 네, 제가 눈물 연기와 분노 연기 컨셉으로 홍허 두 분께 연기 대사를 드렸는데 홍진호 씨 너무 저퀄이었고.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요. 어, 네. 진짜 잘하셨어요. 홍진호 씨 연기 진짜 잘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방금 그 따귀 때리려고 그런 거 예원이가 부탁한 거 아니냐고. 언니 방송 잘해. 진짜 성공. 자, 아무튼 그 아나운서의 동생이기도 하고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허영지 씨와 홍진호 씨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룰을 설명드리면 3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시민 2명, 마피아 1명, 단판 마피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제비뽑기로 종이를 골라서 시민에게는 시민, 마피아에게는 마피아 적혀있는데요. 마피아에게는 지시어가 하나 또 적혀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게임 중에 그 지시어, 보통은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꼭 얘기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주스가 있다. 주스가 지시어다 그러면 네. 대화 중에 주스라는 것을 꼭 소화하셔야 되고 네. 그걸 돕기 위해서 지시어를 좀 풀기 편하게 만드는 저희가 토크 주제를 하나씩 써놓습니다. 그건 네. 시민에게도 쓰여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하는 주제고요. 자, 게임에 걸린 총 상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입니다. 네, 마피아는 독식할 수 있고 시민은 마피아를 잡게 되면 두 명이 5만원씩 나눠갔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일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피아 추리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비뽑기를 자 우리 황영지님께서 제일 먼저 네 자 해보시고 참고로 제가 거의 지금 3연속 마피아였어요. 그죠? 예. 남은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은 예. 아 이거 걸... 또 괜히 내가 올릴까 봐 걱정인데 자, 마피아 좀 해보고 싶네요. 아, 한 번도 예, 봐도 돼요? 아,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아, 보시는데 좀 오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한 5초 보세요. 5초 제시어와 뭐 여러 가지 주문이 써 있기 때문에. 네. 뒤에 네. 없습니다. 저기요. 자, 어디 볼까요? 아, 토크 주제가 뭐였지? 잠깐만, 이거 좀 까먹네. 처음에 토크 주제는 장래 희망이군요. 그죠. 까먹을까봐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부에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자, 유리에 비쳤대요. 진짜로? 진짜요? 그러면은 아, 말이 안 되죠. 영지 씨가 지금 뭔가 비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금 말 좀 떨렸는데? 아닙니다. 음파가 떨렸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우리 근데 뭐야? 아니에요. 약간 갑자기 약간 눈물 연기가 바로 나오는 거야. 말이 뭐? 저기 눈물 연기는 2부부터. 네. 왜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저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저희는 그 마피아 게임의 핵심적인 킬링 파트가 초반이라서 초반 러시. 아니에요. 저, 네, 갑자기 미안합니다. 물어보니까 당황. 아, 갑자기 울먹이시니까. 울먹이시니까 제가. 울먹톤 진짜 뭔가 와닿네요. 제가 지금 네. 너무 네. 잘못한 것 같고. 다시 흔들려요, 그냥. 사과드립니다. 네. 예. 근데 뭐요? 갑자기 왜 그렇게 갑자기 공격하세요? 네? 아니, 저희는 허점이 보이면 네, 근데, 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순간 허점 보였거든요. 아, 그리고 네. 이거 종이는 주머니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혹시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자.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네, 죄송한데. 저기, 형님 씨 죄송한데. 울먹통 이제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아, 너무 억울하네요. 아니, 지금 눈물 연기를 저희가 앞에 보고 하니까 지금 이게 웃는 건지 연기인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아, 그러네.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초반부터 당황하고 눈물, 울먹이는 사람은 처음이라. 네. 저는 이게, 오히려. 네. 초반에 그 영규 씨가 네. 이거 볼 때는 별 반응이 없어가지고 네. 약간 좀 시민 같은 데 했는데 네. 잠깐 내려놓으면서 네. 영규 씨가 창문에 비쳤대요. 네. 하면서 이제 우리 배성재 아나운서가 공격했잖아요. 네, 왜냐면 그 공격이 반응하는 그 반응에서 약간 너무 이상한데? 왜 그랬냐면 이게 어쨌든 다 비밀인 건데
이게 비쳤다니까 그러면 게임을 다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혹시나. 네네. 이거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거니까. 아, 근데 그거를 그 공정을 게임을... 하시니까. 어,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어, 제가 쓰레기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블리스가 좀 해서. 어, 제시어가 네. 공정성 아니냐고. 아, 공정성? 튀는 어, 단어 나왔다고. 설마 처음부터 과감하게 들었으려나요? 아. 네. 근데 저는 갑자기 공격당해서 참 당황스럽네요. 짬 당황스럽다. 하시다 보면은. 단어 몇 개씩 세고 있어요, 지금. 하시다 보면 이런 정도의 공격은 순순호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러면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제 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2부에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게 되고 네. 일단 주제가 뭔지는 알려드리면 어렸을 때 장래희망 그죠? 네, 그걸 네. 얘기하면 네. 되겠습니다. 텐션의 네. 장래원 잘하고 있어요 형지야. 자, 성공적이다. 물론 지시어를 지금 하셔도 됩니다. 소화하셔도 돼요. 아, 그죠? 네, 하지만 2부에 토크 주제를 굳이 얘기할 타이밍이 있는데 그건 도움을 받는 거고 어, 도움받을 필요 없다 싶으면 아무 때나 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너무 마피아가. 제 취향인데! 저 지금, 정말로 아까부터 네. 볼 때는, 쪽지를 볼 때는 정말 심혈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 역시 반응이 너무 마피아 같아.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괜히 제가 마피아가 아닌데 뭘 쓰는 거야, 지금? 네. 제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자술사님 봅시다. 자술사. 이게, 이게. 제가 마피아가 아, 아닌데, 네. 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읽으려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아. 저는 그냥 시민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 오히려 억울해서, 네, 역으로. 그 사람의 어. 마음을 계속 읽으려고 네. 막,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자. 있을까? 약간 이거 아. 있죠. 아, 영지 또 온다. 아, 이게 이렇게. 진짜 저 아니에요. 그, 이 마피아 게임은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저 망했어요. 굉장히 지금. 근데 저 진짜 아닌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시민이거든요. 아~ 진짜 여기다 이렇게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아닌데 망했다. 네. 네. 아, 이게 말하는 게 뭔가 이해는 안 가는데 가슴은 울리네요. 그러니까요. 아, 머리는 허영주 씨라고 생각하는데 가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에요. 마피아세요? 나신이죠. 나신이죠. 아, 자, 너무 대놓고 물어보면 당황했네요. 그래, 시간이 정말 이렇게 어이없이 흘러갔어요. 뭐 흘러간 거지? 흘러간 거지? 네. 2부에 어, 아. 슬픈 음악 계속 들으시고 2부에 마피아를 색출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공격도 못하는데.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허영지 씨 스텝 보였어요. 아니에요. 어떡하지? 어떡해. 어, 이거 진짜 어떡하지?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진짜 마피아예요. 저 진짜 저 시민인 거 확신하고요. 저한테요? 갑자기? 네. 아니 저기 방송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아, 죄송해요. 네. 어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주세요. 네. 어 헷갈려. 아 진짜 오늘. 아. 네. 자 2부가 시작됐는데 아직 허영 씨가 아 멘탈을 수습을 못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분을 살리지 못한 겁니까? 저는 시민이고요, 여러분. 네네. 어, 제 추측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 홍진호 오빠는 시민이시고 시민이고 옆에 이분이 마피아신 것 같아요. 저 이름도 없습니까? 저 DJ거든요. 네, 아나운서님이 네. 네, 마피아라고 확신합니다. 아. 왜냐면 처음부터 저를 네. 네. 치고 공격하신 게 제가 약간 웃고 약간 방심한 사이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아 내가 아 이 지금 내가 시민인데 마피아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어떻게 그 생각하고 있다가 안 돼? 아, 아 이거 그러니까, 어떡하죠?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네.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되면 떠나가지고 전 지금까지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 처음이에요. 지금 아, 기분이 너무 좋아. 네. 아. 아, 지난주에 제가 손 내밀었는데 그거 덥석 잡았다가 망한 거 아시죠? 그죠, 그죠. 기억하고 있죠. 일단 뭐 지금 굉장히 지금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근데... 아, 지금 출발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된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공격을 네. 한 적도 없는데. 아니, 지금 네. 엄청 잘 풀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 두루마리 휴지처럼 잘 풀고 있어요. 자, 어, 오늘 마피아는 영지 명품 연기 본 걸로 만족한다고 아, 하신 네. 분 있고. 아, 네. 잠깐, 두루마리 휴지? 네. 두루마리? 아, 진짜. 아, 또 이렇게 또 몰아가시네요. 그냥 제가 아,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 쓰고 왔어요. 화장실? 잠깐만요. 아, 저 슬퍼지는데 또. 아, 어떡해요. 아, 빼박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진짜 여러분 정말 저 아니에요. 휴지 쓴 게 죄냐? 라고 하신 분들 있고. 저 아니에요. 예. 진짜 아니에요. 채팅창에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아, 영진아 망한 것 같은데 다시 하자고.
아, 그니까요. 다시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시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안 넘어오네요. 네. 나름 뭔가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민인데 왜 저 공격하세요? 저 공격한 적 없는데, 아직? 제가 공격했으면 제가 볼때 진짜 울었어요, 제가 볼때 지금. 이게 다 영지의 빅픽처라면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약간 너무 이렇게 먼저 나오니까 공격을 네. 못하겠어요. 아니, 진짜 네. 사실 이렇게 게스트들 중에 저희처럼, 저희는 계속 이 고인물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게스트가 이렇게 선제 공격을 강하게 흔들고 들어온 사람 처음이에요. 게스트분들이 왜 당황해서 보통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보통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좀 네. 상황을 보기 위해서 멈칫멈칫 하시는데, 네. 지금 거의 10여 분 동안 서영지의 섀도우 복싱 타임이었어요. 어, 지금 저희는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 깜놀했습니다. 주먹이 막 날아다니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저 조용히 있겠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요? 아, 이거 읽을 수가 없는 아, 사람이네. 어, 지금 오늘 좀 분석할 게 지금 되게 많아요, 지금. 예. 어, 지금. 어. 근데 그렇게 머리 쓰시면 더 안 읽어질 수 있어요. 저요? 네. 아, 저는 근데 항상. 저는 보이는 그대로가 다인 아이라서. 진짜 시민이에요. 저 시민이에요, 시민. 아니, 아까부터 정말 나가신 말은 말과 동시에 쓰더라고요, 이게. 저 시민. 진짜 저 시민이에요. 시민. 아, 저 아니에요. 네. 저 시민이에요, 정말로. 아, 예원이랑 친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시면 되고. 아, 네. 오늘 허영지 디너쇼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 저 시민이에요. 그, 저 진짜 시민이죠. 야, 이게 무슨 동맥이죠, 이게? 빅피처라면은 진짜 이거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공부하고 온 거거든요. 아, 아니에요. 진짜 시민이에요, 저는. 아, 저는.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했는데. 아, 저는 초반에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냥 아 오늘 쉽게 마피아 잡아내나 보다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10여 분 동안 완전히 판을 자꾸 흔드니까 다시 홍진호 씨가 좀 시민 아니 마피아인가 제가 마피아 의심이 좀 듭니다. 아 허영지 이마에 시민 쓰면 인정해 준다고 어, 진짜요? 쓰고 싶은 이마 자 억울해하는 허영지 씨 그리고 홍진호 씨는 지금 어 원래 선제 공격하는 스타일인데 그죠, 그죠. 허영지 씨의 초반 그 판 흔들기 때문에 위축돼 있어요. 거의 약간 처음엔 자멸하는 줄 알았는데 자멸하면서 너무 또 남은 나름 그 이미지 그 분위기에서 네. 피력을 잘 하셔가지고 헷갈리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자. 그렇게 분석하시면 더 어렵다니까. 아, 항상 이래 왔어요. 아, 이래 오고 나름대로 잘 맞췄어요. 성능이 높아가지고 저번 주에 다 틀리겠지만은. 그렇죠. 아 네. 그럼 일단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릴 아, 네. 적 장래 희망. 아, 네. 홍진호 씨부터. 아, 또 저부터인가요? 네. 갑자기 들어오니까 헷갈리겠네. 뭐였죠? 어릴 적 장래 희망. 아, 어릴 적 장래 희망. 어릴 적 장래 희망. 글쎄요, 저는 그냥 딱히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놀아야 놀기만 해가지고 장래 희망이라기보다는. 자,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꿈은 있었습니다. 꿈? 네. 제가 어릴 때 항상 이제 제가 이제 키가 작은 편이라서 항상 앞번호 없거든요. 네. 1번 하면 2번? 네. 그러다보니까 아, 정말 키 크고 싶다.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 겨울이나 그때 보면은. 겨울? 겨울? 네, 겨울. 뭐, 겨울. 말도 못하겠네요. 겨울. 아직, 겨울. 아직 늦가을이죠. 네.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시기에. 추려지 말라면서요, 아까는. 아니, 그래,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시기에 아, 이제 애들을 막 패딩 입거나 그러잖아요. 패딩. 아, 네. 제일 부러운 게 지금 막 저처럼 이렇게 막 롱패딩 입는 거. 아, 네. 네.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키가 크면 너무 잘 어울리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키가 작으니까 롱패딩을 입으니까 너무 난장이처럼 보이는 거야. 난장이. 그렇죠. 근데 저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뭐죠? 굳이 여기서 키 얘기를 갑자기 왜 하고 키 얘기? 네, 어릴 적 장래희망 얘기하는데 1, 2번부터 이제 시작을 쭉 하시더니 저는 꿈을 얘기하고 싶었죠. 장래희망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안 쓰고 그냥 막 있는다. 꿈이 키셨나요? 꿈이 키가 크는 게 꿈이었어요. 네. 예전에는 약간 키 좀 키 작은 게 좀 컴플렉스여가지고 약간 키 작은 영재가 그럴 수도 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여러분 키 작은 사람들이 이거 알 거야. 많은 이 세계에 많은 호빗들은 알 거예요. 네. 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아, 어릴 적 꿈 롱패딩. 장래희망이 롱패딩이잖아. 아, 그게 아니라! 입고 싶었다 뭐야. 입고 싶어. 지금은, 아니요, 설레. 아무튼. 네. 자, 네. 그래서 꿈이 뭐였어요? 롱패딩이셨대요. 롱패딩이에요? 롱패딩을 입고 네. 잘 어울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요. 아, 끝이에요? 끝입니다. 어,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얘기를 하려고 어릴 적 장래희망을 말할 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순치 않잖아요. 아니, 애초에 제가 장래희망 뭡니까 하는데 정말 쉽게 그냥 저는 어릴 때 뭐 경찰관이 되고 싶었
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끝나면 되죠. 네. 하지만 너무 심플하게 그냥 딱 끝나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더 쉽죠, 우리가. 아, 이분이 시민이시구나. 아, 어쨌든 이거 방송이니까. 아, 네. 말을 만들, 좀 말을 이제 좀 하기 위해서 네. 한 거죠. 어, 경찰관? 경찰관. 경찰관은 아니죠. 이건 원래 제가 말을 안 한 건데, 지금 영재 씨가 딱 컴플레인을 거리니까 제가 그냥 순간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렇군요. 그, 90년도에 롱패딩이 있었냐고. 어, 다 있었죠. 롱패딩 있었나요, 90년대? 어? 롱패딩. 어? 아니, 아니라니까, 뭐야! 왜 이렇게 추리해! 추리하지 말라고요! 아. 롱패딩이 다 있었고, 그때 시키 그런 거 뭐라고 하지? 어떤, 롱코트? 어. 아무튼 기다란 거 있죠, 기다란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런 거. 굳이 일어나서 지금. 아니, 의심하니까, 난 시연까지. 입고 온 걸 보여준 거야, 이렇게, 이런 패딩.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예. 어? 그냥 예. 패딩이었다고, 사람들이. 아니면 떡볶이 코트. 그렇죠. 아, 떡볶이 코트. 그런 거. 마지막 시절에 농구부들이 이 긴 패딩을 입긴 했고, 긴 패딩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축구부나 뭐 이렇게 운동부들은 야외에서 할 때 워낙 추우니까, 그죠. 이게 사실 일본 말인데 돗바라 그래가지고 긴 패딩을 많이 입다가 이제 연예인들도 이제 그 약간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들은 네, 롱패딩을 많이 입고 많이 입었죠. 벤치파카라고 많이 그랬었죠. 자, 어쨌든 장래 희망이 롱패딩. 장래 희망이 어릴 때는 딱히 없었고 그냥 네. 키가 크는 게 되게 좀 네. 희망이었고 꿈이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죠.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장래 희망이 그냥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네. 거의 뭐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얘기했었고. 네. 물론 그보다 더 어릴 때는 이제 뭐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뭐 그런 비행사. 네. 파일럿 뭐 이런 쪽을 했었는데 끝이에요. 네. 네. 어쩌다 보니까 아나운서 됐습니다. 나왔네요. 파일럿은 워낙 튀긴 하는데 이게 제시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저도 그냥 저렇게 얘기할 거 그랬네요. 진짜 괜히 그냥 키고 싶다 네. 얘기했다가 지금 엄청 심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네. 반전으로 영화 감독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아, 한 번쯤은 영화 감독이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진 않잖아요. 꿈 얘기할 때. 그렇죠. 뭐 영화 감독도 생각은 해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일단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민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 허영지 씨가 초반에 흔들릴 때 그리고 지금 홍진호 씨의 좀 의심스러운 침묵 모두 지금 그 꽃놀이패를 쥔 것처럼 아무나 하나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일단 허영지 씨의 장래 희망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선생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어린이집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아이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 네. 어린이집 튀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 되게 많네요. 없습니다, 정말. 되게 많네요. 근데 사실 네. 그 이제 방송생활 하시다 보면은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네. 혹시 딸인데서도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네, 똑같이 얘기했어요. 한 적 있어요? 네, 제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검색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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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배성재가 마피아인 이유는 배텐 2년 넘게 됐는데 파일럿 얘기 처음 들었다고. 아하. 근데 아니, 제가 이제 꿈을 가졌던 것은 아니, 진짜 처음 얘기한 거긴 한데 꿈을 가졌던 것은 그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전 한 적 있대요. 있어요? 네. 그죠? 어디서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인정. 아, 그래요? 아, 제 얘기 아니고? 사실 근데, 영화 감독은 제가 사실 아까 좀 믿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딴 데서도 말했다고 하니까. 근데 굳이 여기서 그 파일럿 얘기를 한 번도 지금 한 적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파일럿 얘기를 꺼낼 이유가 있나요? 그냥? 아니, 근데 어릴 적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꿈이라는 걸 중학교 2학년 이후에 가졌는데, 그 전에 어렸을 때는 파일럿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이 얘기도 공감은 가는 게, 저희 언니는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뀌었거든요. 어제는 수녀님이었다가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온다고. 저 궁금한 게 지금 아나운서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지금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저는 아직도 의심을 계속 영지 싸고 있다가 네. 지금 배성재 아나운서 딱 하나 지금 너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네. 파일럿이 네.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 이제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영화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파일럿은 중학교 2학년 이전이라는 얘기인데 중학교 2학년 이전에 파일럿이라는 단어를 또는 그때 뭐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나? 아, 정말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유아원에서 파일럿가 되고 싶어요라고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보물로. 근데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작진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제시어를 얘기할 수 있는 토크 주제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9시 반 안 됐잖아요. 네네. 어머님 아직 주무칠 시간이 아니시거든요. 네네. 어머님께서. 예.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아, 저희 어머니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고 네, 가족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 혀가 길다고 하신 분 있고 영지 방송 너무 잘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이건 제가 저도 보물이기 때문에 찍어서 한번 올릴게요. 우와. 제가 헬리콥터랑 막 이렇게 비행기를 그려놓고 유아원에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거기다가 파일럿이라고 안 하고 파일라트라고 썼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파일라트. 근데 이거 제작진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제시어로 했을 리가 없어요. 네. 파일럿? 네. 파일럿이면 딴 뭐 제시어로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잖아요. 그죠, 뭐 그죠. 방송 파일럿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장래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파일럿을 이분들이 알고 했을 리가 없다는 거. 와, 진짜 너무 어렵네요. 네, 머리 쓰는 거. 네. 아, 영지 현재 출연 프로그램, 엄마 나왔어. 네, 맞아요. 네. 엄마 나왔어. 저도 봤어요. 그, 언니랑 이게 생일 파티 해주니까 막 아, 네, 아, 제, 눈물 짓고 또. 네, 맞아요. 예. 아, 가족의 모습이 너무 좋, 저희 네. 가족이랑 정반대였습니다. 아, 저희 아, 가족은 진짜요? 대화를 하질 않아요. 아, 근데 저희도 그래요. 저, 똑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붙여놓으니까. 붙여놓으니까. 이게. 저희 그 프로그램 하고 나서 더 돈독해졌어요. 아~ 네. 원래는 좀 침묵을 시키나요? 제가 말을 안 해요. 자, 아, 가족 디스를 또 하는 거 같다고. 아,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요? 지금, 네. 너무 화목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방송용이라고 본인이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방송용이었으나 방송의 힘으로 오히려 좀 화목해졌다. 네. 네. 또 건드렸네요. 자, 쇼윈도 가족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요, 정말 이제는 저희 방금도 이, 오, 여기 온다고 가족톡에다 남기고. 아,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라고. 아, 단톡이 있어요? 네, 단톡이 있어요.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사실 좀 남자들이 많으면은 말이 없어요. 아, 말이 맞아요, 없고 맞아요, 맞아요. 침묵이 되게 좀 많이 있고 네. 좀 딸들이 많으면은 좀 시끌벅적하고 딸들이 막 좀 장난 많이 치니까 되게 좀 화목한 것 같더라고요. 경험상. 네. 단톡. 화목? 화목. 독과 화목. 화목이라 하지 뭐라고 하겠니, 그럼? 아, 근데 좀 어렵네요. 아, 초반에는 네. 허영지 씨의 가능성이 너무 높았는데. 오늘 근데, 다른 때랑 너무 이제 분위기가 다른 게 뭐냐면은, 네. 다른 때는, 사실 빈틈들은 안 보여줘가지고 너무 네. 힘들거든요. 빈틈을 찾느라고. 근데 오늘은. 빈틈 투성이. 너무 의심될 게 많아. 심지어 저도 의심스러워, 저도 지금. 지금 제가 종이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너무 의심이 많아서 어떤 걸 꼬집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 그 제작진이 도움을 줬어요. 다 같이 종이 한 번씩 다시 보라고. 아, 오늘 예 자. 제 종이 너무 쳐졌잖아. 오늘 너무 의심스러운 게 많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잠시만. 예. 자. 어릴 적 장래희망 네. 밖에 저하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요. 잘본 없으니까. 제시어가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 아 그러네요. 네. 아 여러분 저 진짜 아니신 아닙니다. 아니십니다. 아 이런 거 보면 맞다니까요.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 맞 같은데. 아닙니다. 살짝 1차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아 너무 잠깐만요. 저는 사실 아니 저는 바로 한, 아, 알았어요. 10초 하지 않네요. 저는 누군데요? 바로 알았어요. 누군데요? 누구 같아요? 저요? 혜성재 아나운서님. 전 진짜. 저는 아직 홍준 씨 어떻게 생각? 반반입니다. 저는 반반입니다. 저는 느낌이 아 허영지 씨가 너무 초반에 그 잠깐만요. 망쳐놔가지고 10초만 생각할게요. 지금 허영지 씨가 초반에 어느 정도 기본만 보여줬으면 홍진호로 갔을 거예요. 왜냐면 홍진호 씨가 평소랑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허영지 씨가 저를 지목할 때 냉큼 동맹을 안 맺고 오히려. 반반이라고 한 게 더 수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한테 그렇게 동맹동맹 하셨는데 지금 찬스가 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동맹이 아니라 맞춰야지 좋은 거잖아요. 네. 그죠? 맞춰야 좋은 네. 거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허영지 씨를 의심 많이 한 건 사실이죠. 봐봐요. 허영지 씨가 많이 답이 많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동맹 안 하고 허영지 씨 같으면은 동맹을 안 하고 아 지금 필기해놓은 걸로 지금 그죠? 어필하는 거예요? 동맹을 허영지 씨는 저 아니에요만 써놨어요. 시민 시민 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반반 얘기한 게 섣불리 동맹 맺으면은 못 잡으니까 저도 어쨌든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순간 반반한 겁니다. 네. 아 근데 저는 홍진호 씨로 70% 정도 쏠렸는데 아 저한테요? 예 왜냐면 제가 찬스가 잘하면... 왔는데 지금 찬스를 안 물고 저의 눈치를 살짝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마피아의 느낌 냄새가 난다. 그런데 허영진 씨가 초반에 너무 세서 여기서 만약에 잘못 골랐다가 이 바보가 되면 이건 정말 역대급 바보거든요. 아 근데 헷갈리네요. 네. 저는 아 헷갈리네. 그럼 저는 만약에 제가 마피아라고 이렇게 지목 당하면 제가 네. 연기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아, 진짜 너무 헷갈리는데? 아, 지금 역대급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함부로 선택을 못하겠어요. 일단 그럼 배성재 아나운서는 지금 제가 7이고 3? 예? 제가 7이고 3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망했어요, 제가. 제가 진짜 제가 시민인데 진짜 망했어요. 너무 연기를 못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 안 가. 혼준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인데. 저는 솔직히... 네. 정말로 진짜 오늘 모르겠거든요?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제가 막판에 흔들렸잖아요. 생일치 말에. 네. 그 흔들린 그 진심이 왔던 말에 방금 전 저는 배정재 아나운서가 했던 말에 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요? 진심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약간 오히려 한 7대 3? 하영지 씨가 좀 피해갔다. 어떡해. 어떡해. 아, 진짜 이 웃음을 믿으세요? 네? 아니 무슨 말이지 이거? 아니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어쨌든 제가 판단 그렇게 한 건데 영지 씨가 보시기에는 왜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 같아요? 그 근거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처음에 제가 약간 이제 저는 그렇게 바로 공격당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타입도 아니긴 해요. 네네. 그래서 전 오히려 그래서 전 처음에 진행을 시작하실 줄 알았어요. 뭐 처음 보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바로 공격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너무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혼란을 드리는 게 아닌가. 네. 그래요. 아, 허영진 지금 헨젤과 그레텔 수준으로 소스 질질 흘리고 있다고. 아니에요. 과자 부스러기 다 흘렸어요. 진짜 이거 종이 공개되면 진짜 여러분들 저한테 그럼 다 속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으신 거라고요. 아, 시민인데 속은 네, 거라고요? 네네. 제가 진짜 시민이거든요. 정말로. 제가 너무. 시민인데 왜 속여요? 그러니까 속았다고요. 아, 스스로. 계속 마피아라 그래요. 자충수를 뒀다? 네. 아.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네요. 아, 이게 참 어려운데.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해요. 아, 근데 되게 이게 진실되게 느껴지는데. 네. 아까 그 눈물 연기 너무 잘 봐가지고. 왜 시켜주셨어요? 아, 시간상 오늘은 최후 변론 없이 최후의 지목 그냥. 아, 진짜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님. 아, 진짜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저 결정했어요. 시민은 왜 자기 시민이라고 왜 한 번을 어필 안 하세요? 저요? 네. 저는 당연히 시민. 저는 그냥 시민입니다. 당연히 시민이니까. 네. 그래요? 전 엄청 시민이라고 맨날 어필했거든요. 게임할 때마다. 근데 지금 허영지 씨는 딴 건 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제시어로 딱히 나올 만한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죠? 나온 거라고는 뭐 공정성 두루마리 화장실 유치원 선생님인데 유치원 선생님은 아닌 것 같고 화장실 두루마리 공정성? 공정성은 아닌 것 같고. 그 저는 거짓말하면 얼굴 진짜 빨개져요. 약간 막 그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해가지고 엄청 그래요. 자, 막판에 뭔가 좀, 좀 진정성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진짜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까? 네, 진짜 억울합니다. 아, 이거 시민이 돼서 저는 오늘 꽃놀이패를 준 줄 알았는데 막판에 가면 갈수록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전 자. 몰랐으니, 네. 네? 저는. 저요? 네. 아, 무슨 근거도 없이. 초반 공격 때문에. 근거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정지스가 그거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잠깐만. 초반에 본인도 인정할 만큼 엄청난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진행자지만 공격을 할 수밖에 네, 없었고. 저한테 그 허점은 그 부분이었어요. 뭐야? 갑자기 확. 갑자기 확 들어왔다고요? 네. 아니, 너무 티를 냈기 때문에. 어떤 저는 알죠? 저의 공격은 자연스러웠다. 이 얘기고요. 초반에 공격 받았다고 약공 받는 느낌이 그렇게 서러운 겁니다. 네, 첫인상이 네? 저는 항상 느끼고 있어요. 자, 야, 영진호님, 왜 날 건드려? 너 마피아야. 그쵸. 저는 일단, 오케이. 홍진호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바보가 될지언정. 오케이. 네. 허영진 씨는 너무 특수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저는 홍진호가 오늘은 평소와 많이 달랐다. 그리고 공격성이 허영재 씨가 너무 초반 그 영재 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격이 저조했다. 마피아의 특징이죠. 공격이 저조한 거. 저는 정말 추리를 잘하시고 정말 그런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니, 추리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본인은 어느 정도 이 판을 리드해야 되는데 오늘 리드하는 느낌이 전혀 없고 계속 관망세였어요. 근데 그래서 더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믿어준다니까 고마운데 네. 정말 오늘 말 어렵게 많이 하네요. 아, 일단 가시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헷갈리긴 하는데 네. 일단은
무조건 맞추려면 두 명 이상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가 저를 찍으니까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는 너무 논리가 말이 안 돼요. 네. 아, 너무 말이 되는데요? 2대 1. 아 정말 저 오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별게 떠나가지고 영기씨 네. 별게 떠나서 저랑 그냥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그냥. 아니 뭐 작년이 한 명 더 있네. 아, 진짜 웃기네요. 무조건 영지 우승이라고. 야, 진짜 작년이 한 명 더 있네요. 네. 아, 잭폭스가. 잠깐만요. 아,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리겠는데. 폭스. 우리 영지씨. 홍진호가 평상시와 많이 달라요. 어, 근데 그래서. 네. 아저기요. 그런가 나오셨네. 죄송한데 지금 진행자시라고 만들어 지금 막 맞아요, 지금 기억하지 마세요. 네, 네, 맞아요. 끝났습니다. 아... 네. 공개하나요? 자, 뭘 공개해요? 지목부터 하고요. 아, 자, 네, 지목해야 이름을 할까? 외쳐주세요. 네. 마피아는 누군가요? 하나, 둘, 셋, 홍진호. 아 참. 야, 아 참. 와, 오,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네. 진짜 헷갈린다. 제가 두 표를 받아서 오늘 제가 마피아로 일단 사형대에 올려졌습니다. 저의 정체를 광고 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예요? 아, 누가 마피아이고 누가 제시어를 어떤 걸 말했는지 여러분 추측하셔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근데 댓글창도 다 나뉘었어요. 댓글은 누구지? 이분들은 항상 나뉘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배성재네, 일부러 종이 꺼냈네. 이런. 저도 꺼냈네. 저도 꺼냈는데? 혼란하다, 혼란해. 아, 이렇게 하는데, 영지만 좋아하겠다. 아, 진짜. 갈게요. 아, 네. 자, 가겠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콩까지 마피아, 오늘은 허영지 씨와 함께 했는데, 일단 마피아가 누가 되느냐를 떠나서, 정말 즐거웠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정말 이렇게 많이 웃게 되는 마피아 게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암튼 영지 우승이래요. 네. 네. 자, 일단 제가. 제가 두 분의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저의 정체는 분홍색 색종이었는데요. 시민입니다. 시민이었어요. 저는 시민이었어요. 와 진짜 어렵다. 자 허영지 씨가 가장 지금 억울해하고 분통 터뜨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허영지 씨 공개를 해볼까요? 허영지 씨의 정체. 자, 허영지 씨의 해요? 정체. 정체는? 저 시민이에요! 우와, 어머! 10만원! 홍진호가 마피아였습니다. 아, 이런. 아, 저는. 아, 저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 저는 일단 진행자로서 오늘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아, 사실 그 제가 죽었지만, 아,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근데. 허영지 씨. 너무 억울하네. 초반에 그 분탕은 뭐예요, 도대체? 그 분탕질 뭡니까? 저 뭐라고 했어요, 초반에? 뒤에 비친 거 아니냐고. 아, 왜냐면 이게 비쳤으면 어쨌든 게임을 하면 다시 해야 되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진짜 저는 정말 정정당당한 아이기 때문에. 네. 아,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근데 매번 마피아가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피아 좀 걸리고 싶다 했는데 막상 좀만 걸리면서 느꼈지만은 네. 마피아 걸리니까 마음이 긴장되면서 잘 안 돼요. 그대로 나도 아 내가 뭔가 좀 이상하다 느끼고 있는데 네. 이거를 배성재 아나운서가 느낀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굉장히 침착하시길 이건 줄 알았어요. 와. 아... 허영지 쇼 때문에 오늘 영지 씨가 자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네. 아니 그 슬리피 때 심정 아시겠죠? 와 어떤 느낌인지 네. 알겠네요. 고추장이 날라왔을 때 진짜 느낌.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네요. 근데 저 재미있었는데 진짜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측할 수 없는 캐릭터. 제시어는 뭐였습니까? 제시어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다시피 네. 롱패딩이었죠. 네 롱패딩이었어요. 롱패딩이에요? 네 롱패딩. 아 근데 어릴 적 희망을 왜 제작진은 왜 쓰는 거예요? 그냥. 네, 굳이 뭐 꼭 제시어랑 연관 안 지어도 되니까. 괜히 제작진 머릿속으로 들어가려다가. 그러면 진짜 땀이라도 흘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 땀 모자 속에 지금 많이 있어. 제가 가려놔가지고, 예. 장래 희망이 롱패딩. 그거 사실입니까? 아, 그게 아니라, 아, 어렸죠. 근데 정말로 근데 이렇게 막 롱패딩이나 떡볶이 코트?
그런 거 잘 어울리는 사람 너무 부러워했거든요. 아, 깊고 싶었고. 저 그 두루마리 휴지 이거 진짜였어요. 정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네. 항상 팩트를 기반으로. 네. 허영지 콜 순수한 아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자, 아, 작년 아나운서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두 분의 공통점이 정말 많다는 걸. 왜 친한지는 이제 알겠네요. 네. 예. 맞아요. 나중에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제가. 그럼 다섯 시간은 있어야 돼요. 아, 진짜 재밌겠네요. 네. 네. 장허 콩 버전으로 한 번, 네. 저희가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허영지 화장실 갔다고 맞다고. 아,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어요. 아, 두루마리와 화장실과 모든 게 팩트였어요. 네. 자, 오늘 어떠셨는지. 아, 오늘 저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모를 정도로 막 정신없이 했는데, 또 정신없는 말을 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래요. 아, 꼭 언제든 저희 환영하니까 꼭 와주시고요. 네. 자, 홍진호 씨는 오늘 우승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오늘은. 이렇게 밝은 분이셨어요? 오늘 좀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아,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네. 정말 그냥 어떻게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당탕골. 네, 나오게 되면은 그때 예. 제가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다음번엔. 네. 오늘 안 맺을래요. 여러분, 허영지가 말하면 다 진실입니다. 네, 맞아요. 자, 우리 배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배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지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배텐 인사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웃겨. 아, 웃겨.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아니, 그, 긴장해서 그럼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오늘 긴장해가지고. 와. 막혀지니까 정말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진짜 침착하시고 추리하시느라고 계속 이렇게, 아,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진호의 평소에 그, 봄이 아니라 약간 그 관망세여가지고, 원래는. 근데 초반에 너무 티나서. 아, 그래요? 저는 진짜. 막 헷갈리더라고. 보였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억수스러워가지고 마이팅할 때 아니 그저께 난 처음 들어갈 줄 알았어. 그 허영 씨한테 네. 그 종이 네네. 옷에 넣으라고 할 때 그냥 종이 롱패딩 안에 넣으세요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였는데 아. 그 타이밍 들지 않았더니 나중에 되게 억지스럽게 실하게 해가지고 야 억지다 나름 생각할 때는 실험이 바로 나와야지. 나름 생각할 때는 장래만 얘기할 때 그냥 키 크고 싶었다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겠다 되게 자연스럽게 찍어 상상했어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막상 현실을 얘기하니까 너무 억지스러운 거야. 진짜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이렇게 다 끝나고 보면 아 되게 허점 많았네. 맞아요. 되게 반갑았어 오늘. 어쨌든 파일럿은 처음 본 얘기네. 아니 파일럿이 진짜 팩트야 팩트. 파일럿 얘기는 했던 것 같아. 옛날에 한번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사실이니까. 근데 그 그림을 그렸네 이런 거. 그림을 그려서 내가 거기다가 파일럿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연습할 때 그냥 선생님 따라서 파일럿이라고 파일럿가 되고 싶어요. 그랬었어요. 아 너무 억울하네요. 아 진짜. 아 초반에 너무 그 단독 드립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너무 고마워. 내가 오늘 정말 침묵 많이 했는데 네. 진짜 안 비게 많이 해줘가지고. 아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참 영지 쇼 꿀잼이라고. 진짜 영지 잘했어요. 역시 베테랑 잘 맞네요. 사진 찍을까요? 허날두래, 허날두. 혼자 단독 드리버렸다. 사진 찍으시죠. 아하. 10만원? 10만 일단 그냥 하나 찍고. 그냥 하나 찍고, 두고 찍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요즘 홍진호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출연료를 이걸로 챙기고 있어. 하나, 둘, 셋. 됐어요? 네. 아이고. 뭐 찍을까요? 아니니까. 롱패딩 입은 것도 칠했어요. 아, 롱패딩? 승리수당. 네. 앞으로 오시고 두 분이 좀 뒤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후레아 씨가 좀 앞에 계세요. 아,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있어. 고생했어. 아, 끝났어. 형은 저기 있나? 나는 생방해야지. 생방? 왔어.
허연 씨 스킬 조정해 주시고. 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출연자분들한테. 아, 어, 감사합니다. 와, 귀여워. 음질 되게 좋아요. 아, 진짜요? 네. 그 AI예요, AI. 아. 말하면 알아듣는 거. 어, 해야겠다. 뭐? 대충 됐어. 왜 춤추고 가실래요? 아, 영지 팀 다 왜 영지 타임 안 해요? 보이죠? 와, 아저씨 산다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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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방 많이 봐주시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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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어. 어, 아유, 오, 힙한 에어팟. 에어팟. 이제 애플 유니버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비싼데 너무 좋아요. 그게 애플이죠. 네. 귀에, 네, 안녕하세요. 귀에 왜 꽁초 꽂고 왔냐고. 아, 이거 우리 프로미스 나인의 지현 씨가 밴들이 네. 주신 건데 우리 베텐 멤버들 밥 이게 그 아이돌 팬분들이 준비한 예, 거거든요. 건강 줄 수도 있어. 왠지 오렌지가 감귤왕자니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와, 이거 눕기 딴 거 봐. 응? 눕기 딴 거 봐. 눕기래. 그니까 배경을 없애는 거. 네. 완전 섬세하게 잡지. 역시 잡지에서 일하시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게스트한테 마피아가 안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환장하겠네 정말. 나 막 두 개 남았을 때 고를 때 떨려 막 어, 또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나 분홍색 지우면서도 아 이거 여자 게스트니까 혹시 분홍색으로 해놓은 건가? 별 생각을 안 해. 아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마음대로 한 거야. 저희 마음대로 했어. 아까 첫 번째 성씨 또 고를 때 속으로 아 진짜 선입견을 버리고 아 진짜 뭐 짜야 되나 진짜 약간 아 근데 열심히 마피아 데스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막 네 맞아요. 같이 이제 소포를 하고 오는데 마피아가 안 돼요. 마피아 늘 네. 최강자시죠? 근데 홍진호가 워낙 강해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어요. 게스트가 걸린 게 조현 씨가 마지막 아니야? 처음이자 마지막 조현 아니야? 조현 씨하고 채원이 채원인데 다들 착해서 거짓말 못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가 오늘 두 사람은 잘하실 것 같은데 저 생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생방 나가지 마시고 지금 이 1,100명 그대로 유튜브 뽑방 한 시간만 더 지금 유튜브 뽑방 강이네 그 위치에서 한 시간만 더 버텨주세요. 안 돼요. 오 되게 맛있다. 약속이 있으시다면 친구들한테 한 시간 뒤에 가겠다고 밀어주세요. 졸리대. 원래 이 시간에 안 주무시잖아요. 막 이거 좀 드세요. 막 그럼 하세요. 이분들 불금에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주말에 컴퓨터 풀로 해야 돼서. 아 게임 약속. 네네. 저 제가 볼게요. 저는 이 방송에 한 3년째 나오고 있는 이석우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직업은 에디터인데 직장이 바뀌어서 챙겨요? 같이 가요? 아 오케이 그러면 저도 제 것만 챙기고 이거 여러분 오늘의 킬링 재밌는 포인트는 생방으로 베텐 그 베스트 10 월드컵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월드컵 할 때 그 시간 조절이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여러분 보면서 예전에 그거 있잖아 캐스팅 가상 캐스팅 뒤에는 막
막 뽑아. 막 뽑아. 빨강하고 바로 결승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좀 오강이에요. 아니 이거 찍어서 올릴게요. 15분만. 그럴까요? 네. 네. 여러분 생방에서 뵙겠습니다. 아 천명선 그대로 안고 갈게요. 끝이야.